추석 연휴에 아프면 어떻게 하지? 쓰레기는? 주차장은? 광진구에서 알려드립니다. 다가오는 추석 연휴 알아두면 좋은 생활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먼저 광진구 보건소에는 경증 환자를 위해 9월 14일, 16일, 17일 3일간 비상진료반을 운영합니다. 고혈압, 당뇨, 이상지혈증 등 만성질환을 중심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연휴 기간 쓰레기 배출은 일정을 꼭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9월 14일부터 16일까지는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습니다. 9월 13일 또는 17일 저녁 7시부터 쓰레기를 배출해주세요. 또 광진구에 방문하는 분들을 위해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는데요. 주차장 정보 잘 확인하셔서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알려드린 추석 연휴 생활 정보 꼭 기억하셔서 행복하고 건강한 추석 보내세요.